안녕하세요. 듀오 피다의 플루티스트 한여진, 하피스트 황세입니다. 2018년에 있었던 유니버셜 뮤직 코리아와 공연 기획사인 스테이지 1의 공동 프로젝트인 머큐리 클래식 레이블을 통해서 저희가 솔로 음반을 발매하고 그때 솔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만남이 첫 인연이 되어서 저희가 듀오 피다를 결성하고 이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악기뿐만 아니라 이제 언니는 피아노, 그리고 저는 플룻 말고 이제 바이올린까지의 이제 넓은 음역대와 폭넓은 레퍼토리로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번 첫 무대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무대에서 많은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첫 금호와 툴과 인연은 8년 전인 2012년인데요. 그때 제가 금호 영 아티스트 콘서트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 1학년의 나이였고 굉장히 첫 독주회인 만큼 긴장을 많이 했어서 연주 중간에 마루의 틈에 구두 굽이 걸려서 구두가 벗겨지는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2016년 때는 제가 라이징 스타에 선정이 되어서 그때 독주회를 다시 한번 금호 아트홀에서 가졌는데요. 그때는 이제 많은 경험도 쌓였고 독주회도 여러 번 한 후라 제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2012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영재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무대를 서게 됐는데 그때 첫 독주회였고 그래서 이제 오프닝 곡에서 침을 삼키는 그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대가 이제 2014년 오프닝 콘서트를 했었어요. 오프닝 곡에서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부는 그런 실수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나서 2019년에 아름다운 목요일 금호 라이징 스타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호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한 탓에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하프 모습은 더블 액션 하프라고 해요. 쉽게 설명하면 저희는 악기에 페달이 있는데 왼쪽에는 3개, 오른쪽에는 4개의 페달을 갖고 있어요. 네, 더블 액션 하프는 두 번 발을 움직여서 또 반음을 플랫, 내추럴, 샵 이 순으로 내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싱글 액션 하프라고 한 번만 반음이 가능한 하프였어요. 그 까닭에 레퍼토리도 현저히 적었고요. 그렇지만 하프가 점점 발전을 해오면서 레퍼토리가 조금은 넓어졌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피아노까지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게 되었어요. 하프라는 악기가 아직은 베일에 쌓여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한없이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런 악기로만 아시는데 실상은 저희 드레스 안에서는 발이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그 페달을 다 소화하려면 발과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흔히 저희를 백조라고도 비유를 하기도 해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쉽게 플룻이라는 악기를 접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플룻처럼 키가 달려있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목관 악기로 분류되는 이유 자체가 원래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소리 볼륨이나 그리고 테크닉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고전이나 바로크 때는 많이 사용이 됐지만 그 이후에 발전되기 전까지는 사실 다른 악기에 비해서 레퍼토리가 현저히 적은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 개량이 된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현대 플룻을 가지고 저는 이제 바이올린의 그런 높은 음역대라든지 많은 더 화려한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좀 커버를 해보려고 많은 연주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플룻이나 하프를 위한 레퍼토리라기보다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레파토리라든지 원래는 기타와 플룻을 위한 곡이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을 위해 작곡된 곡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을 또 찾고 저희들끼리 또 연구를 해서 네, 이제 무대에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곡을 연주할 예정인데 제가 특별히 이 곡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곡은 1부의 오프닝 곡인 드뷔시의 목친의 오 전주곡이에요. 이 곡은 원래는 오케스트라를 위해 쓰여진 곡인데 저희는 하프와 플루트의 두 악기로 편곡된 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곡에서 플루트과 하프가 담당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플루트의 오프닝을 시작해서 하프의 글리산도, 알페지오 이렇게 진행되는 게 하프와 플룻이 그 드뷔시만의 색채와 그런 느낌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 곡을 오프닝 곡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저희가 2부에도 마찬가지로 알차고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고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굉장히 즐거우실 것 같은 마지막 곡인 History of Tango 피아졸라의 곡입니다. 1900년대부터 1930, 1960 그리고 현대의 탱고까지 이렇게 시대별로 이루어져 있는 곡이에요. 원래는 기타와 그리고 플루트나 바이올린을 위해서 편곡된 버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바이올린의 그런 조금 거친 그런 탱고 그런 느낌들, 현대적인 느낌들을 많이 조금 빌려와서 또 새로운 플룻의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프와 플룻의 마지막 곡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더 주의 깊고 즐겁게 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 무대에서 앙상블 로드 시리즈로 저희가 찾아뵙게 될 예정인데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금호아트홀에서 이미 데뷔를 했지만 저희 듀오 피다로서는 둘이 처음 이번에 데뷔 무대를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목요일 오후 8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저희들은 멋진 무대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